때에 제가 동경대전을 읽었어요. 거의 40년 전.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천도교인이 되었는데, 그 인내천사상, 사인여천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 평화통일 이념을 우리가 그 모색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어서 천도교 입교를 했고, 나아가서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순 선생의 이 동학, 우리 인내천 사상으로 급기야는 우리가 동학혁명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더 큰 공부를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순의 동학혁명과 중국의 태평천국을 일으킨 홍수전, 이 두 분의 일종의 그 민족주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중국은 이 태평천국 그 이념으로 이것이 성문의 사민주의의 그 철학적인 근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급기야는 중국을 국민국가를 만들고 이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 진전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이 지하에서 또 그런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이 분단 논리가 되고, 이 시대의 과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민족사적 과제를 두고 제가 더욱더 동학사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손문 그 사민주의를 보면 특히 민생주의 부분, 양자강 일대에는 또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토지개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토지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태평천국의 그 정치사상은 오늘 중국 사회주의, 중국 이런 민족주의로 나아가는데 큰 이념적인 지침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아주 고무됐다고 할까, 큰 어떤 그 용기를 얻어서 제가 더욱더 이 동학 천도교 사상을 공부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치 이념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당 새로운 어떤 그 이 시대의 천도교 청우당과 같은 정당을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그 천도교 청우당을 다시 우리가 뭐 이렇게 당명을 그대로 써서 재건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천도교인이 되었고, 일구벌심으로 오늘까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오늘 이제는 실천을 할 때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동학사상을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급기야는 제가 이 학부는 법학인데, 이 천도교의 동학사상의 인연을 맺으면서, 제가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치사상, 정치학을 해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제가 이제 고려대학에서, 쓰게 되었는데, 이 민족주의 이야기를 해도, 이 고려대학 교수님들이 심사를 안 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는
남쪽에서는 일종의 그것도 우리가 집단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급 뭐 집단처럼 민족 집단 이걸 자경시하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또 민족주의는 또 이 보수 논리로 이렇게 또 평화하잖아요. 국제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 냉전 상황에서는 우리가 민족 사상이 민족 세력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 그 좌우익을 막론하고 민족주의 세력들은 다 숙청됐다. 다 암살되었잖아요. 백범을 비롯해서 우파 민족주의자 이야기하면 설산 장덕수, 고하 송진욱 또 다 기라성 같은 우익 민족주의자라고요. 또 좌파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몽양 영훈영 선생 같은 분도 피살되지 않았나요? 민족주의자들은 이 미소의 이런 미소 냉전 이런 대결 국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통일 이념을 모색한다고 하니까 심사를 안 하려고 해요. 심사를. 그게 80년대 초입니다. 80년대 초. 자, 그런 상황에서는 연구라도 하자. 연구라도. 어? 공부라도 하자. 또 주문 주술로 이렇게 돌아도 닦자. 저는 홍수전이 북경 이름만 제외하고 14년 반 동안 중국 천하를 통치했어요. 통치했다. 남경을 수도로 청경이라고 하면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조금 전에 그는 이제 그 서학에 집하면서 과거 시험에 몇 분씩도 떨어졌죠. 중국도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그 합격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좌절한 그런 이제 그 시골에 이제 그 백면 선생으로서 나름대로 이게 이제 뭐 우국충용도 있었겠지만 한편 이렇게 그 자존심이 강한 어떤 그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행태든 자기의 어떤 의지를 그 필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저는 이제 그런 큰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해서 아까 영적인 체험 이렇게 했었지만은 아무튼 그런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한편 그게 대명군이 민족 사적 단면 과제를 두고 민족의 통일이다 뭐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신인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한 평생을 한 목숨을 그런 그 일종의 무슨 종교적인 체험으로 여러분들 종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걸 그게 뭐 사랑이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이 다 그 종교의 영역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저건 우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교적인 체험, 영적 체험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수원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동경대전과 같은 이런 그 경험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면 수훈 선생이 쓰신 글하고 그 다음에 해월 이암 선생이 그 쓴 글하고 벌써 이게 그리고 가보면 벌써 그 저 체험이 영적 체험이 수준이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거 보고 우리가 이제 체험을 했을 때 그걸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경험을 우리의 손 선생이 이제 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부조리한 우리 그 구한말에 이런 어떤 그 정치사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질곡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학혁명에 나타난 일종의 뭐 그 반제 우리가 어떤 그 뭐 반독재 당시로 보면 이제 반제 반봉건 이런 그 민족주의 운동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지금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지금은 이제 연구도 꾸준히 해가야 되지만 이제 실천 이제 평화공존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화공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이경훈 선생님 나와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민족 세력이 힘을 규합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한국 민족주의를 평화통일념으로 표방하면서 인내던 사상, 홍익 사상, 뭐 우리가 전국연 사상, 3.1신고 이런 사상을 우리가 다 이 민족사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평화통일 그 보편적인 사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표방하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민족 세력이 결집 여하에 따라서 나는 우리 민족 통일이 나는 그 선순환 논리로 나는 풀려간다고 봅니다. 외세가 개입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런 그 평화사상으로 민족주의 통일념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양심적인 이 진취적인 민족 세력이 결집하면 오늘은 평화 공존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외세도 저는 간섭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운동, 민족운동을 하면서 설사 뭐 그런 우리가 희생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 이상 또 우리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백범이 냉전 논리이기 때문에 흉탄에 쓰러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천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사 김교식 박사 같은 분은 백범이야말로 천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냉전 논리 상황에서 좌우 이렇게 그 양극 논리에서 다 그 괴뢰들이 북한 괴뢰 이 서울 정부 괴뢰들이 반민족 세력들이 권력지향적인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한국의 암살이라는 영화 보셔서 한국의 실정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 개정 문제 우리 그런 것도 시간 내에 한번 신중 토론을 해야 돼요. 뭐 오늘 내가 글을 보니까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는데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고친대. 그게 뭐하는 소리요? 그걸 후세에서 맡겨놓으면 안 되나? 하물며 그 본인이 오늘 현대사의 그 당면한 거 다 그 주역도로와 관계되어 있는 분이면은 그건 후세에 맡겨야 돼. 가만 그대로 두어도 그 허실이 다 갈라질 텐데 왜 살아생전에 대통령 임기의 역사책을 바꾸려고 저지적 하냐. 이건 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사는 정치사입니다. 정치사. 한국처럼 이렇게 현대 정치가 질곡의 정치고 파란만장한 정치를 두고 다양한 우리가 그 역사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견해를 우리가 한국의 지성인들에게 지성사에 맡기자 이 말, 역사학자들에 맡기자 이거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역사 우리가 선생들이 자기 지향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안 되나? 독일 통일을 보라. 서독은 그거 다 금인정이래. 금인정 여러 가지 역사책이래. 국정교과서 동독이 국정교과서였대. 그래서 어느 쪽이 통일했어요? 예를 들면 드레스덴 선언 독일 가서는 그런 거는 안 배우고 뭐 이상한 거 이제 그 배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흡수 통일 논리야. 북한 붕괴론이야. 전혀 평화 통일 논리가 아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는데 이게 글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통일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역대 정권을 두고 간략하게 이 대북 관계, 통일 관계에 관련된 글을 그 우리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저 개인은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 흡수 통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흡수 통일이 될 수도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가. 제 나름대로 한반도 통일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서는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어떤 그 정권, 정치 세력들이 대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해 왔으며 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평화적인 접근을 해가지 않으면 통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론이 흡수 통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는 전면전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이 생각. 어제 아래 우리 저 70년 조선 노동당 창건일 보지 않았나요? 그 쉽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
이제 이야기 하나 더 시작해놓고 해야 되겠네. 카터가 우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직전에 한국은 이 전쟁 직전까지 갔다. 직전. 일주일 상간으로 카터가 북한을 갔어. 그래서 우리가 그 제네바 합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핵실험을 안 한다. 이런 이제 비핵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핵 합의를 하는